보여. 저쪽 스튜디오 뭔가 뭐랄까 뭔가 부럽다. 논스톱 같달까? 청춘이랄까? 그런 느낌이 드네. 논스톱 같은 느낌이랄까? 제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드라마 같은 거를 마지막으로 본 드라마가 그거예요. 파리의 연인. 이거랑 파리의 연인을 거의 마지막으로 봤었고,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 게 그 탐나는 도단가 이거를 조금 그래도 봤었는데, 그게 드라마가 끝났어. 너무 시청률 너무 안 나와서 일찍 종영됐어요. 그래가지고 내가 제대로 마지막으로 본 게 파리 연인이거든.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드라마를 안 봐요. 그러니까 드라마를 안 봐서 그래요. 그래서 그때 약간 옛날 거밖에 말 비유를 못해. 도깨비 안 봤어요. 도깨비 응답하라 안 봤어요. 쇼미 같은 걸 봤지. 쇼미 같은 걸 봤지. 응답하라도 안 보고. 그래서 내가 친구들이 뭐 드라마 얘기할 때도 전혀 끼지를 못했어. 왜냐면 나는 하나도 모르니까. 도깨비도 안 보고 응사 이런 거 아예 안 봤어요. 아예 쇼미를 봤어. 차라리 쇼미를 보고 이제 응답하라. 응답하라고 꼭 보라고요? 뭐 여러분들도 드라마 보세요. 오해영 안 봤죠? 뭐 재밌는 드라마 있으면 추천해주세요. 근데 볼 시간도 요즘에는 별로 없으니까 추천 한번 해주면은 생각은 해볼게. 나 왕자의 게임은 잔인한 걸로 알고 있어서 못 봐요. 트위치나 보세요. 알겠습니다. 좋아해요? 아 그 드라마 재밌더라고요. 저는 그거 봐요. 저 요즘에 챙겨볼 거 많아가지고 그 러너님이랑 꽃빛님 러너 꽃빛님 시트콤 그 시트콤도 챙겨보고 이제 좋아해요 그거랑 그 이렇게 말하면 조금 온돌림 스릴러 드라마도 보고 저 이거 조금 많이 보네요. 아 졸려.